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고 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인 의대생 2,000명 증원부터 철회를 요구했는데 정부도 이 숫자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원이 중심의 의사단체 오늘 새로운 대표를 뽑습니다. 누가 돼도 강경파 회장이 될 거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한데 모여 사직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은 모두 고려대 의대 소속 교수들입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반감을 느끼시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묵과하고 지나간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또다시 반복이 될 거라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어제부터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가 먼저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외래 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된 대로 시행될 것으로. 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논의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유연한 처리도 전공의 처벌을 유연하게 하란 취지이지 증원 숫자를 유연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중재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엔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개원이들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새 대표를 뽑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결선 투표를 하는데 결선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인 임현택 후보와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주수호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00명 증원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파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그거 전면 백지화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고 의사들을 모욕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체가 돼야 된다. 정권들은 관심이 없어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대화 안 되는 쇼를 제스처로 취하고 있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누가 되든 정부와의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